요한 1서 4장 16절. 오늘은 이 시간에는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 무서워서 되겠습니까? 네? 사랑이 무서울 수 있는 무서울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면 무서울 수가 있어요. 두려울 수가 있어서. 조건적이면 두렵죠. 조건적이면 두렵죠. 제가 이 무조건적 사랑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뭐 무조건적 사랑 이런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말을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죠. 그리고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보면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라면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은 복 주고 말 안 듣는 사람은 벌 준다면 그거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있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이 보시면 사랑 안에 뭐가 없다. 아, 이게 참 결정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아빠가 애들 보고 이 아빠는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까 말잘 들으라고. 안 들었다가는 뭐예요? 혼날 줄 알아. 응? 아빠는 너희를 사랑해. 알겠어? 그래서 아빠가 돈 벌어다가 너희들 밥 먹이고 다옷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빠 말잘 들어야 돼. 말안 들으면 뭐예요? 혼낼 거야. 그럼 그 아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 왜? 그 아빠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도 그런 아빠 사랑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럴까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라고는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두려움이 있다. 사랑한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도 저를 아주 사랑하셨어. 그러나 저는 우리 어머니가 두려워서. 왜? 말 안 들으면? 말 안 들으면 종아리 맞았어. 아, 우리 어머니 엄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래서 어머니가 있으면 두렵고 괜히 마음이 안 놓여. 제일 마음이 편안한 데는 어디냐면 외갓집. 왜? 우리 외할머니는 이 상구라는 외손자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 외할머니 집에 가면 두려울 게 없어. 무조건적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럴 때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두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사랑, 자, 그 무조건, 그러니까 혼내준다는 것은 뭐 준다는 거예요? 벌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벌. 아. 그러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무조건적 사랑이 벌을 줄 수 있습니까? 말 안 들어도 사랑하겠다는 건데, 벌 주실 리가 없죠. 그러나, 성경에는 벌이란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벌이란 게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말도 있고, 벌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요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오늘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뭐예요? 믿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어볼까? 이래서 믿어진다는 얘기는 안 해요.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이다를 알면, 그냥 믿어진다. 그 말 맞아요, 맞아요.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면 안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말은, 아,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봐야 절대로 안 믿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믿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교회 가면 어떤 거를 볼 수 있습니까? 자꾸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 제가 옆에서 보면 되게 안 믿기는 모양이네. 저렇게 믿으려고 뭐예요? 저렇게 애를 쓰고, 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믿기니까. 또 자꾸 목사님들은 믿으라 커지. 안 믿으면은, 천국 못 간다 그러지. 그러니 이게 믿어야 될 판인데, 믿어야 될 판인데 믿어지지는 않으니까 믿습니다. 우리 상순 씨 많이 해본 것 같아.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아직도 느끼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해보면, 아,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인간을 사랑하는구나. 인간이 무엇일지라도, 죄인일지라도 사랑하는구나.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차곡차곡 배워가면, 알아가면,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할 필요 없이 저절로 믿어줘요. 쉬운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옛날이죠.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구나. 그렇죠? 그때 우리 딸이 생일이 됐는데, 미국에서. 그 딸 친구들이, 학교 친구들이, 토끼를 한 마리 생일 선물로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딸이 기숙사 있는 학교로 가가지고, 토끼는 내 책임이 됐어. 네, 토끼를 키우는 게. 먹이를 주고 이제 토끼를 키워야 되는데, 저는 토끼라도 뉴스타트 식으로 키우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그 뉴스타트 센터가 그 캘리포니아 그 위마라는 곳에 그 산 속에 있었어요. 그 우리 집도 이제 산이고, 거기 이제 그 산에다가 이제 적당히 울타리를 이렇게 치고, 뒷마당에 풀도 많고, 그랬습니다. 거기다 이제 토끼를 풀어 놓으면 토끼가 참 좋아해요. 마음대로 먹고 싶은 풀 먹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해가 지면 문제가 아니라 그 산이니까 살쾡이들이 있어. 살쾡이들은요, 점프도 좋고, 뭐, 울타리 같은 거 문제 없이 넘더라고요. 팍! 뛰어가지고, 팍! 해가지고. 근데 낮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이제 밤에 토끼가 그 뒷마당에 있으면 그거는 뭐 잡아먹히기 십상이야. 그럼 이제 해가 지면은 제가 밖에 나가서 토끼를 잡아다가 토끼장 안에 잡아 넣어야 돼요. 그래야 안 잡혀먹지. 근데 이 토끼를 잡으러 나가면 이 자식은 제가 자기를 어떻게 잡아먹으러 나는 설쾌한테 안 잡혀먹히도록 안 잡아먹히도록 그 토끼장 안에 넣어서 보호하려고 살려주려고 하는데, 이 자식은 내가 죽이려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몰라.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면 내가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잡아먹는 줄 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뭐예요? 믿음이, 나에 대한 믿음이 없어. 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가면 뭐예요? 지도 가까이 오고, 오라 그러면 오고, 안기라 그러면 안기고, 쓰다듬으면 좀 기분 좋아하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어, 도망가는 게 무서워서. 아이, 그래가 한 며칠 해보니까 안 되겠어. 뭐, 한번 잡으려면 한 20, 30분씩 걸리고 땀 나고,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믿음을 가지게 하면 돼. 아, 이 주인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만 알면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토끼를 잡아다가 토끼장에 탁 넣어놓고, 그 다음 날에 안내 보냈습니다. 안내 보내고,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요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맛있는 거, 당근 잘라서 갖다 주고, 근데 이 토끼들이, 저는 뭐 토끼가 좋아하는 거, 당근, 토끼풀,
그것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당근만 한 서너 개 갖다 넣어놓으면 이 토끼가 하루 종일 당근이 좋아서 당근만 먹는 줄 알았거든요. 천만의 말씀. 당근을 조금 먹고 나더니 안 먹어. 배가 부르나 벌써? 그 참. 토끼가 위가 아주 작은 모양이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옥수수를 먹다가 옥수수 찐 걸 먹다가 한번 줘볼까? 그래서 줘보니까 와! 막 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여러분은 그 말 들었는지 몰라도 우리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밥 들어갈 배 따로 있고 반찬 들어갈 배 따로 있고 과자 들어갈 배 다 따로 있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토끼들도. 그러니까 당근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충분히 먹고 나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영양소 과잉이 안 돼.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 아 이건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저희들이 그 옥수수도 자주 쪄 먹고 감자도 자주 쪄 먹고 그 감자 먹다가 또 감자 갖다 또 아 감자도 먹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싶어서 당근도 쫙 잘라서 조금 손수 먹이고 또 이제 옥수수도 먹이고 토끼풀도 먹이고 그래가지고 한 3-4일 하니까 이 녀석이 내만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내가 나가면 막 반가워하고 이제 이 주인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뭐예요?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꼬박 그렇게 했어요. 하고 그 다음 탁 내보냈어. 그 다음은 제가 나가면 뭐예요? 지가 쫓아와. 그러나 또 당근 조금 주고. 그리고 이제 해가 질 때 또 가서 나가면 또 쫓아와요. 그러면 또 옥수수 좀 주고. 그럼 딱 잡았어. 토끼장어 줘요. 진땀 흘리니까 하나도 없어. 이래서 모든 우리 생명체 사이에는 뭐가 필요해요? 신뢰, 믿음이 필요한 거야. 믿음. 특히 우리 인간 사이에도 믿음이 필요하고 제일 믿음이 필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죠. 믿음이 있으면 괜히 오해할 필요 없고 싸울 필요 없고 평화야. 믿으니까.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이루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 환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탁 이렇게 세워지면 그거는 무의식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 아시겠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아, 참, 그게 약 중에 최고의 명약이야. 응? 아시겠죠? 응. 자, 그래서, 사랑을 그러니까 그 말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 맞죠? 그렇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가지고 너무 까칠하게 따지지 마세요. 결국 신앙의 핵심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이 전부라. 그 이 사랑에 이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무슨 그 뭐 교리 뭐 그게 맞추면 사람들이 교리 가지고 싸워요. 사랑에 그러니까 이 교리가 있다면 교리 중에 교리들이 참 많죠. 각 교회마다. 근데 교리 중에 최고의 교리가 사랑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근데 그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 최고의 교리야. 그 무조건적 사랑이 빠지고 조건적 사랑이 되면 그거는 사랑 없으면 그건 사랑이 없는 거고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사랑이 없다면 내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교리 박사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 교리 저 교리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교리 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를 가지고 구원이 결정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이거죠. 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래서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니. 자, 결국 앞으로 심판 날이 올 텐데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이 있느냐?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하다. 자, 이제 그래 놓고서는 사랑 안에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형벌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랑에는 형벌이 있을 수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니까. 원수도 사랑하니까. 이게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이거를 왜 그렇게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배우고 있고 배워도 몰라. 왜 몰라요? 교인들이 성경을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왜 두려움이 없냐? 그거는 형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란 것은 누구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어떻게?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완전한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없애버린다 이 말이야. 자, 그다음 보세요. 두려움 몰아냅니다. 왜? 두려움은 무엇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징벌, 형벌, 하나님의 혹시 벌 주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건데. 그러나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사랑은 일로 오십시오. 완전한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어떻게 두려움을 쫓아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하나님이 두려움, 하나님이 벌 주지 않을까,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인데,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도 벌 주지 않고 은혜를 더하시고 원수도 벌 주기보다는 뭐예요? 사랑하라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말 안 듣는다고 벌을 주겠냐? 그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면 그런 완전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그래서 자, 이제 이거를 확실히.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이 제일 이 무조건적 사랑을 제일 자세하게 알았던 사람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묘사를 설명을 잘 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래서 무엇의 사도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품은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마음속에서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이 속에 확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내가 말을 안 듣는 경우에는 나를 징벌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계속 두려워할 거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속에 완전히 이루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속이 후련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구나? 무조건적 사랑 맞구나. 맞구나.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을 뭐예요? 몰랐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예요? 나를 지극히 사랑해가지고 그 생명을 보내가지고 내 몸속에 생기는 암세포도 다 죽여주시고 내가 밥을 먹으면 소화도 시켜주시고 이래서 내 유전자를 잘 돌봐주셔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왔구나를 알게 되면 나도 하나님 믿을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런 조건 없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징벌, 형벌,
아래에 대해서 좀 생각.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벌이라는 말 자체는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그럼 벌이 뭐냐 이 말. 벌이. 벌이. 자, 한번 봅시다. 지난번에 요한복음에서 보신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뭐예요?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이 지구상의 인간은 어디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사망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구나를 깨닫기 전까지는 내 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없었다. 즉 생명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거는 왔다 갔다 밥 먹고 왔다 갔다 해도 그거는 죽은 자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요. 그런 사람들을 또 다른 말로 무슨 말? 죽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죄인 그러면 그 자체가 죽은 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를 깨닫기 전에는 죄인이고 그건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살아서 밥 먹고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죽어버려도 그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니야.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고 죽은 자가 아닌 무슨 자라? 산 자.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제 생명을 받아들였으면 여러분은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산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형벌이 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하,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우리는 어디 있었구나? 사망에 있는 죽은 자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죽었다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보고 나를 사망에서 건져서 어떻게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사망 속에 있었는데 그 사망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건져주셔서 그래서 생명으로 옮겨.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 아니면 어디예요? 사망 아니면 생명이요. 사망 아니면 생명.
그러면 형벌이란 뭐예요? 형벌은 뭐예요? 그렇죠. 내가 사망에 있으면 내가 형벌 속에 있는 거야. 아시겠죠? 아, 형벌 속에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나는 뭐 속에 있었어? 사망에 있었어. 여러분, 형벌 중에 제일 강력한 형벌은 뭐예요? 사형이야. 사망이야, 사망. 그런데 우리는 그 사형수들이었어. 우리 뭐 앞으로 살 날 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사형을 우리 대신 당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형수에서 어떻게 석방이 된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사형수라는 그 형벌이 면제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사형만큼 사형이 제일 형벌 중에 최고의 형벌인데 우리가 그 사형을 면제받았으니까 우리는 형벌 속에 있지 않고 이제는 생명으로 옮긴 사랑으로 옮긴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 나는 하나님 안 믿겠어. 나는 계속 뭐 내 마음대로 뭐 술 먹을 거 다 먹고 뭐 하고 싶은 짓 다 해가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겠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 줄 수 있습니까? 벌 줄라 그래도 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사형수한테 무슨 벌을 더 줘? 이제 그걸 아시겠죠? 이렇게 성경을 차곡차곡 합리적으로 이해를 해가셔야 돼요. 무조건 우리 이 사회, 인간 사회, 조건적 사회식으로 이해하면 성경이 난장판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 주고 싶어도 이미 뭐예요? 인간이 뭐를 선택해버렸어? 사망을 하나님 떠나기로 선택해버린 거야. 그 자체가 인간이 뭐를 자초해서 받아버린 거요? 형벌을 자초해서 받아. 그래서 그게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죄 지었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겼다는 말이에요. 그 사망에 이제 사형수가 돼 있는, 이제 사형 집행일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서, 왜? 언제가 사형 집행일이요? 우리가 숨져서 죽는 순간이 끝이야. 그건 최고의 형벌로서. 뭐, 그 사람은 죽어도 다시 하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가 뭐요? 없는 사람이야. 그게 형벌이다. 예. 그렇게 형벌을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형벌을 조건적으로 이해하면요. 이미 사망에 있는 사람들, 뭐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는 사람들은
그는 이미 사형수가 돼서 죽는 날 사형 집행이 돼서 끝나버리는데 그거를 또 뭐요? 지옥에 보낸다. 그건 저는 여러분 지옥 믿을라 믿으세요. 그런데 저는 그거 지금 제 마음 속에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가 같으냐고 하면 이 지구상에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참 좋은 거다. 그거는 죽은 자가 뭐예요? 아니다. 그런데 정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어떻게? 영원히 불태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기 곤란한다, 그렇죠? 예수님은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은 두 상황밖에 없다. 사망 아니면 생명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사랑을 받아들이면 너희는 이때까지 참 사망에 있었는데 이제 다시 뭐예요? 생명으로 옮긴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자, 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뭐 어떤? 죽었던 너희. 너희는 죽어 있었다. 사형수? 사형 집행일만 기다린 사형수. 그 죽은 거는 마찬가지. 죽은 목숨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사형을 대신 받아주시고 살렸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벌 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생명을 잘 받을 수가 없어. 왜? 그거는 벌 주실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아직도 오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막 아까 요한 1서에서 말했듯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아직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보고 너는 죽었다, 너는 뭐예요? 살았다. 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죄인을 죽었던 죄인을 살리신 분이다. 그게 바로 구원하신 분이다.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구약 성경에 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죄.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말로 죄라는 단어는 죄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뭐예요? 떠났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공부 잠깐 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다. 의는 뭐다?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는 불이다.
불의 같은 뭐가 아니다?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가운데 조건적 사고방식에 쩔어가지고, 병아리 같이 뭐요? 대박 하나 걸리면 안 나눠먹고, 턱 끼고 말이야. 그래서 누가 뺏으러 올까봐 또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사는 것은 죽음에, 죽음 속에서 사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 대신 사형 당했다는 그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의의를 내가 믿었다. 그래서 나는 뭐요? 의인이 되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벌을 주실 수가 뭐요? 벌 받고 있는 놈들을 어떻게 벌을 줘?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죄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는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떠났다. 그래서 나는 조건적이 돼버렸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가 다시 돌아왔다. 이거야. 아시겠죠? 내가 노력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줬으니까 나는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동시에 벌입니다.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죄가 곧 벌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곧 벌이다. 자, 아시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생명을 떠나니까 뭐가? 사망이지. 그렇죠? 그래서 의, 이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며 생명이다. 이 생명을 떠나버리는 것이 벌이다. 그러니까 벌은 자기가 자초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죠.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 사실 우리 한국말도요, 죄라는 단어와 벌이라는 단어가 같은 뜻으로 옛날에 쓰였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악한 죄를 지었다. 그러면 벌 받는다는 말을 뭐 받는다고 했어요? 죄 받는다고 했잖아. 그러다 너 죄 받아. 그 벌 받는다는 말이야. 그리고 그거는 죄가 곧 뭐예요? 벌이다. 이 말이에요. 죄가 곧 벌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는 것이 벌이에요. 그런데 성경 보면 하나님 벌 줬다는 말이 아주 지극히 자주는 안 나오는데, 그럼 하나님 벌 줬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건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벌했다라고 할 때는 그 무슨 뜻일까?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거는요, 말 안 되는 거를 말 되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예. 네.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 했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말을 사랑으로 하면 참 좋은 말이야. 근데, 사랑이 없이 하면 그 무슨 말이라고요? 죽어버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사랑이 있으면, 그런데, 그러므로, 사랑이 있으면 나쁜 말도 뭐예요? 좋은 말이 돼. 여러분, 경상도 엄마들은, 경상도 사람들은 말을 막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아들을 너무 사랑해, 이 엄마가. 사랑하는데, 너무 자식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계속 도박하고, 술 먹고, 엄마를 속을 너무너무 새겨. 그러다가, 아들 교통사고 났어. 그래서 엄마가 뭐라 그래?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니 같은 엄마 나가서 되져버리라. 그게 죽어버리란 말입니까? 내가 너무 슬프단 말입니까? 아시겠죠? 그 사랑을 하면, 이게 뜻이, 이게 모든 말이 다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하는 말이지, 실제로 그렇게 한 말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빠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무 사랑해. 그래가지고, 미국서는 16살 때 운전면허를 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이 아빠는 아들이 운전하는 모습을 꿈에 그렸다. 그래서 차, 16살 돼서 차를 사주고, 운전면허도 받고, 이제, 예. 자, 아들이 맨 첫날 이제 차를 몰고 나가는데, 아버지가 걱정이 좀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속도 위반하지 마라. 절대로, 안전벨트를 절대 꼭 해라. 그 다음에, 운전 중에 핸드폰 하지 마라. 이 자식이 아빠 말 잘 듣겠다 그래 놓고, 차를 몰고, 그래서 친구한테 핸드폰 하면서 한번 달려볼까? 예! 달리다가 안전벨트도 안 하고 드디어 꽈당 한 거야. 그러면 아빠가 너 몇 킬로로 달렸냐? 너 안전벨트 했냐 안 했냐? 너 운전 중에 핸드폰 했냐 안 했냐? 이거 따지니까 다 하지 말란 거 다 했거든. 그럼 아빠가 뭐예요? 너 그러면 치료비는 네가 다 책임져. 아빠는 못 하겠어. 이렇게 까칠하게 따지는 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 아들의 잘못이지만 아빠는 뭐라 그래요? 이 아들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아, 아빠가 차를 사줘가지고 네가 이렇게 사고가 났으니 아빠가 책임져야지. 너는 걱정하지 마. 그러면 아들이 감동받을까 안 받을까? 그러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빠, 내가 앞으로는 아빠 말 잘 들을게.
내가 사실은 속도도 위반하고, 응? 핸드폰도 하고, 안전벨트도 안 했어. 하나님은 그런 자기 말 안 들은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시켜서 다 책임을 지겠다고 할 때 그 말 안 듣는 아들이 말 잘 듣는 아들이 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즉 뭐를 베풀었어? 은혜를 베풀었어. 그 은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진짜 실감나도록 제가 저는 이제 이런 문제에 봉착하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확실하게 좀 깨닫게 해주세요. 확실하게. 그러면 꼭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야 이거야 바로 이거야 라는 해답을 딱 주세요. 제가 옛날에 폼 잡는다고 벤츠 타고 다닐 때 그 선글라스를 굉장히 비싼 거. 저는 선글라스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데 괜히 폼 한번 잡으려고. 그리고 이 저처럼 얼굴이 이렇게 큰 사람들, 얼굴이 넓은 사람들은 선글라스 껴도 폼이 잘 안 나요. 선글라스 껴서 폼 나는 사람들은 첫째 얼굴이 뭐예요? 우리 여기 얼굴이 좀 작아야 돼, 그렇죠? 예. 네. 우리처럼 이게 얼굴 자체가 이게 뭐 광화문 광장 같이 막 넓으면. 이게 그리고 이 선글라스 끼려면 뒤통수도 좀 튀어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전 뭐 여기도 뭐 그러니까 이 어울리는 선글라스가 없어. 그래 이제 그 미국의 그 LA 거기 이제 베벌리 힐스 그 영화 배우들이 사는 동네가 뭐 굉장히 비싼 쇼핑 거리가 있어. 그래서 그 거리 이름이 로데오 거리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걸 이제 따와 가지고 세상에 속초에도 그 로데오 거리가 있어. 그래서 그 거리 가지고 굉장히 비싸. 아마 한 300만 원 줬을 거요. 선글라스를. 아, 그거 쓰니까, 이게 어울려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애들이 잘 알죠. 아빠가 이 선글라스를 그렇게 아낀다는 것을. 그래서 하루는 이제 주말에 배 타고, LA에서 조금 남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면 그 카탈리나 섬이라는 아주 이쁜 섬인데 그 섬에 놀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날씨도 아주 좋고 오늘 같은 날씨야. 바다도 멋있고 이제 그래서 간판에 이제 난간에 기대서서 바다를 즐기고 있는데 우리 그때 이제 둘째 딸이 아장아장 왔어. 4살인가 5살인가 그렇게 돼서 자기는 키가 작아서 바다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빠 안아달래. 그래서 안아주고 이제 바위 봐도 오 좋다 하고 이제 보고 나서 여기 이제 아빠 선글라스가 참 멋있어. 그래 놓고 자기한테도 좀 씌워줘 보래. 그래서 오케이. 그래 이제 벗어가지고. 조심스럽게 씌워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갑자기 고개 돌리거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순간에 해필이면 그 큰 딸이 얘를 부른 거야. So, look up here! 와! 바닷물에 뽕 빠졌지. 300만 원짜리.
그 애가 그냥 애가 뭐 너무너무 당황할 거 아니에요. 우와. 근데 어쩔 줄 몰라. 숨을 헐떡이더니 갑자기 그 조그만 주먹을 쥐고 제 아빠 가슴 패기를 막 때리는 거야. 뭐라 그런지 아요? 아빠가 잘못한 거라고! 아빠가 잘못한 거라고! 왜? 지 잘못으로 돌리기엔 너무너무나 큰 사건이야. 지가 300만 원이 어딨어? 물어줄 수도 뭐요? 없고, 그러니까 막, 아빠한테 책임 전가를 뭐요? 하는 거예요. 왜 아빠한테 책임 전가를 해요? 아빠를 믿으니까. 여러분이 그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내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대신 죽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아빠가 잘못한 거. 그러면 이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딸을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면 고개 돌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거는 사랑하는 아빠야 아니요. 그거는 뭘 모르는 아빠야. 얼마나 멋대가리 없어. 그 순간에 막 딸이 말이야. 그 귀여운 딸이, 사랑하는 딸이 막 당황하고 그 무서워하고 막 어쩔 줄 모르는데 그거를 위로하기는 커녕 네가 잘못했잖아. 내가 어때? 아빠가 무슨 잘못했어? 고개 돌리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 말이 통해 안 통해? 성경은 그런 거라 이 말. 그 순간에 아빠가 뭐라 그랬어 제가? 좋게 이 아빠 잘못한 거야. 아빠가 떨어뜨린 게. 아빠가 잘못한 거야.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아빠 또 하나 사면 되잖아. 괜찮아. 아빠가 잘못해서 떨어뜨린 거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게 얘가 그래서 이제 진정을 하더니 울음을 다 거치더니 뭐라 그랬게? 아빠가 잘못한 건 아니야. 아빠 미안해. 아빠가 잘못한 걸로 하지 뭐. 이제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벌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죄인이 자초해서 자기 잘못으로 벌을 자초하고 받는 그 상황을 내가 너희를 뭐요? 벌 줬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만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랑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만 표현하면 부족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라기보다 무선적으로 표현해야 더 확실한 표현이 돼. 감성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주시지 않는 벌을 하나님이 줬다고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감성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싫다면 뭐 할 수 없고,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감성적인 표현을 사랑의 표현, 감성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보고 말, 뭐, 그게 무슨, 하나님 여기 보면 벌 줬다고 써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 준 거라. 이렇게 되면 말이 통해, 안 통해? 안 통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감성과 이성이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만 사랑은 설명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보실 때, 아, 이거는 조건적으로 보이네? 그러면
하나님이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성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감성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올바로 감성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사랑은 이성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볼 때마다 이건 조건적 아니야. 그럴 때마다 여러분 차분히 기도하시고 감성적으로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줘서 잘 풀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누구를 믿은 거요? 우리 딸이 아빠를 믿은 겁니다. 지가 잘못한 그런가 뻔히 알면서도 뭐예요? 아빠한테 일단은 떠넘겨버려요. 그거는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지를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내 잘못까지도 뭐예요? 떠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 믿음이란 건 멋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사랑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성적이고 그거는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만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형벌이 없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를 꼭 잊지 마시고 그걸 가슴 속에 계속 담아서 여러분의 무의식이 평화스럽게 불안하지 않도록 그래서 모든 유전자가 켜져서 여러분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무조건적 사랑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벌 주시지 않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말을 잘 듣지 않아도 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감동적이고 정말 진실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진리이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 생명, 진리로 우리가 치유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